오늘은 13번째 보스 한자야. 61번, 마음심. 이 한자가 왜 마음심이냐면, 이 심장에는 4개의 방이 있거든. 하나, 둘, 셋, 넷. 이렇게 4개의 방이 있는데, 그 중에 3개는 똑같고, 1개만 유난히 큰 거야. 그래가지고, 이렇게 점을 3개 그리고, 딱 하나의 방만 크게 그린 거야. 그래서 이 심장의 모양을 따서 그린 한자로 이 한자의 이름은 바로 마음심이야. 마음심. 62번. 창과. 전쟁할 때는 우리가 새총만 들고 다닐 수 없잖아. 새총만 들고 다니면 어떤 사람한테 맞아 죽을 거 아니야. 그래가지고 창을 덧붙여서 같이 전쟁에 나가기로 했어. 그래가지고 그 모습을 한번 한자로 만들어봤는데 그 한자 이름이 바로 창과야. 왜냐면 주살에다가 갑자기 창도 덧붙였잖아. 그래가지고 창도 같이 가지고 전투에 나간다는 뜻의 한자야. 창과. 63번. 문짝호. 이 그림이 왜 문짝호냐면 옛날에는 이 모양의 문을 썼거든. 그런데 그 문을 그리면 문이 돼버리잖아. 그래서 딱 하나의 문짝만 쓰는 한번 그 그림을 그려보기로 했어. 그래서 그 모양의 한자가 탄생했어. 그럼 그 한자의 이름이 바로 문짝호야. 문짝호. 64번. 손수. 손하면 이렇게 5개가 있잖아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근데 여기는 왜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왜 6개가 있냐면 여기서는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. 여기까지 한 거야. 여기 손바닥까지 한 거야. 그리고 왜 이렇게 쭉 휘어놓냐면 그게 바로 손목이야. 손목. 그래가지고 그 손의 모양을 그려본 한자의 이름이 바로 손목이야. 손수야. 손수. 65번. 지탱할 지. 나무 쪼가리를 세워놨는데, 나무 쪼가리가 너무 얇은 거야. 우리가 막 연필 같은 거를 세워놨는데, 그게 세워질 리가 없잖아. 그래서 지탱하려고 손으로 팍 하고 잡았어. 그러면 지탱이 지겠지? 그래서 그 모습을 한번 그려봤어. 왜, 봐봐. 이렇게 생긴 한자가 바로 손이고, 이렇게 쭉쭉 하고 열십처럼 생긴 한자가 바로 나무야. 그래서 그 모습을 그려봤는데 그 모습의 한자가 바로 지탱할지야. 지탱할지. 지금까지 명준이의 재밌는 풋산지였습니다.